안녕하세요. 이번 한식조리 기능사 특강을 맡게 된 정재홍입니다. 반갑습니다. 학교에서 특별히 전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우리가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요. 자, 우리 이 한식조리 기능사는 다 아시겠지만은 1차는 필기가 붙어야 돼. 그 다음에 필기 붙은 사람이 한해서 실기 칠 수 있는 자격을 줘요. 그러면은 실기 종목이 31가지 딱 하는 거예요. 두 작품을 해야 돼요. 이 두 작품은 뭐가 나올지는 몰라. 근데 대부분은 시간으로 안배해. 예를 들어서 장국 죽이면은 30분. 또 뭐 너비아니 구이 같으면은 25분. 뭐 이런 게 딱딱딱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어떤 식으로 안배하냐면은 대부분 55분에서 60분짜리 되게끔 해요. 시간으로 안배한다는 사실. 31가지. 합격의 비결은 연습밖에 방법이 없어. 운동선수하고 똑같다 그랬잖아. 몸이 기억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 31가지 실기 품목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공학과 특성화 프로젝트로 한식조리 기능사 실기반이 개설이 됐는데요. 처음에 저는 저희 한방건강학과에서 여러 가지 식재료에 대한 성분, 효능 이런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식료에 대한 기본적인 조리법을 알아야지 건강하게 먹는 것도 알기 때문에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격증 대비반을 학교에서 직접 이렇게 열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